자주 듣는 찬양인데도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감동이 다른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전쟁과 정복, 또 정복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 이것이 일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님이 고대 유럽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소위 서구 문명, 서구 사회가 정복전쟁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잘 살기 원해서 이주했던 농업 이민자들, 평화로운 농업 이민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의 원천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그 땅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어 놓으면 이라크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를 보면 미국이 개입을 어느 정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족 간의 갈등으로, 혹은 서방파와 아랍파의 갈등으로 이라크는 여전히 힘들고 증오하고 갈등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이 땅의 제도나 혹은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억하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 사람의 설교자가 각각의 공동체, 각각의 교회의 설교를 하면서 다 같이 빼놓지 않는 그런 대목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설교들,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은 기록하고 한쪽은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입성만큼은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기록해야 될 만큼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각각의 호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독특한 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누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힘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부활장은 고린도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을 이야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으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하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왜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큰 대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를 빼놓고 여리고로 돌아서 갑니다. 19장 처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잇는 그 동선,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선이죠.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거기는 산적대로, 도적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길은 비탈진 길이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 비탈진 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산적대들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주머니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요량이었으면 굳이 여리고로 가지 않고 큰 대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여리고를 들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강도 만날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강도 만나서 내 것을 다 빼앗기고 혹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비유 당신이 하셨거든요. 당신도 그곳의 땅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요? 아니면 길 이정표를 잘못 찾아가지고 여리고에 들렸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신 것은 우연히 이정표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려서 여리고로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삭개오의 집에 꼭 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평화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던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를 만나고 예루살렘 가다가 내가 혹 얻어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삭개오를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돈 많고 명망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뽕나무 속으로 자기 몸을 숨겨야 될 만큼 소외당하고 낙심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그 삭개오 만나려고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들 속에 나와서 어울릴 줄 모르는 그 유약한 인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본질을, 삶의 본질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는 예전에는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풍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래서 부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자기를 부정함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소외당한 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잊어버리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정복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빽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쉬운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칼보다는 총이 낫고 총보다는 대포가 낫고요. 대포보다는 미사일이 낫고 미사일보다는 핵무기가 더 나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중국이 공기 부양정을 사 모으기 시작한답니다. 그 공기 부양정 어디다 쓸까 하고 보았더니 급수가 있는데 배에 급수가 있는 것처럼 크기에 따라서 급수가 있는 것처럼 주부르급의 공기 부양정을 사 모으기 시작한답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물건인데 전 세계 10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는 장갑차를 동시에 10대를 싣고 보병 연대급 규모를 거기다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함정은 군함은 부두가 있어야 되고 접안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기 부양정은 그냥 바람의 힘으로 육지로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문만 열면 곧장 거기로 장갑차와 연대 병력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 세계에 10대가 있는데 원래 만든 러시아에 2대가 있고요. 지금 국가부도 난 그리스에서 또 동유럽권에서 사 모아가지고 중국이 8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기로 가는 배, 물론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지만 구축함도 아니고 순양함도 아니고 그 공기부양성 왜 사 모을까요? 중국은 이웃 나라들하고 영토 분쟁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땅덩어리 아닙니다. 작은 섬들입니다. 일본과 필리핀과 베트남과 섬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섬 하나 점령하는 데는 항공모함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기부양정에다가 병력 싣고 가서 풀어놓으면 섬 하나쯤은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섬 하나쯤은 언제든지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까불지 말고 머리 숙이고 얌전히 좀 있으라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 땅의 전형적인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딛고 일어서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래서 그 피조물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고 그 포로들을 끌어오지만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은 적과 싸워서 포로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억압하고 무시해야만 자기가 커지고 1등하고 잘 되어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스스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에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동방에서 왕들이 타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의 소식을 전할 때에는 나귀를 타고 갑니다.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드러낸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실 때에 그 나귀의 등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걸쳐놓았습니다. 마치 안장을 걸친 것처럼.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해서 존경하고 그를 왕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상왕인 다윗이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보내라 해가지고 노새 태워서 기온샘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기름을 붓고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귀에 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의 장면을,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대관식의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하나 누가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제자들이 나귀에 태워드리고 그를 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는 있는데 그의 왕되심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의 왕권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부른 찬송 있지요? 호산나 찬송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안 나옵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호산나가 있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 말로 하면 나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호산나가 빠져나간 대신에 거기에 다른 것이 끼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호산나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왜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요? 누가는 다른 제자들처럼 마태나 마가처럼 그 현장에 제대로 있지 않아서 소리를 놓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태 입장에서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가는 이방인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호산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누가에게 하나 실려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어디의 평화입니까?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라고 노래할 때에 생각나는 또 다른 이야기, 평화를 이야기하던 또 다른 이야기, 환호성 혹시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한 페이지만 읽으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보입니다. 한 장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올 때는 최소한 누가복음은 통째로 읽어보십시오. 그럼 누가의 관점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말 구유 위에 누워있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와서 날갯짓을 하면서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가는 자신의 책을 양쪽으로 펼쳐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접으면 톱니바퀴 맞듯이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땅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1장부터 19장에 쭉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이 노래한 그 이야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땅의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19장에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평화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왕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1장과 2장을 놓쳐버리고 19장을 보면 19장의 이야기가 그냥 노래하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부르고 한 사람이 다시 답가를 불러주는 거대한 합창곡이에요. 누가복음 전체가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냐? 왕이신 예수님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노래예요. 그것이 종려주일의 찬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평화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아직도 땅의 평화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들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